감동받은 이야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타트 오면서 좀 감동받은 것은, 제 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 병은 이제 약간 아토피처럼 약간 얼굴이 약간 가렵고 그런 정도인데, 여기 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질병을 볼 때에,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 겪으면서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뉴스다 하면서 느낀 게 너무 즐겁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다들 이제 바쁘게 살아서 이게 병이 걸렸는데, 저도 이제 정신없이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다 살다가 갑자기 이런 병이 너무 이제 힘들었고, 다들 힘들겠지만.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뉴스다 이런 치료 방법이 정말 나를 힐링하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도 되게 좋았고, 되게 아침에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시간 되게 좋았고, 노래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노래가 사람을 치유하고, 노래가 사람을 힐링하는구나. 이걸 볼 때, 뉴스다 오기 잘했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2부 하시는 분도 있고, 1부 떠나신 분도 있는데, 이 뉴스다 방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고, 행복하고, 잘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이제 왔어요. 왔고 2019년도에 이제 갑작스럽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을 22번 1년 좀 넘게 했었고 그 당시 이제 22번 1년 넘게 하고 나서 난소로 재발 전이가 돼서 또한번 수술을 하고 이제 余명을 6개월 받고 그리고 다시 항암을 더 강한 걸 해야 한다는 걸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거든요. 나름 자연 치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연 치유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뭐 저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좀더안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몸에 여러 군데 암이 뻗어 있고 사실 여기 오는 날이 저번 주 일요일이었는데 또 아픈 상황이 발생해서 수술을 하루에 두 번을 하고 금요일 날 퇴원하고 일요일 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2, 3일 만에 여기로 온 거라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는데 이제 남편은 너무 무리다. 더 있다가 출발을 하면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가야 되겠다. 내가 살 곳은 거기인 것 같다. 속초인 것 같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왔어요. 이제 올해 초에 1월에 몸이 훨씬 더안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고 제 찾아간 요양병원에서 친구와 저희 남종사를 만나서 근데 우연히 또 뜻이 같아서 저희 다 항암을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찾아서 이제 만남을 하게 됐고 늘 걸을 때밥 먹을 때 수시로 저희가 자연 치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되게 깊게 나누고 있다가 이곳을 우연히 알게 돼서 저번 달에 3박 4일 코스로 오게 됐는데, 여기서 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빛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이곳이 아마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종착지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리에 앉았었는데, 이번에 1부, 2부 신청하게 됐고, 네. 열심히 뉴스타트를 하려고 저희 생기 팍팍 얻으려고 좀 작정하고 왔어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저랑 친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 제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제 뭐 전공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저께 피아노에 처음 앉았을 때 제 직업이나 제 그 개인 신상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저의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아니 방에 올라가서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괜히 왜 그런 걸 얘기했지 막 이런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리고 그날 그 피아노에 앉았다 내려온 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뭐 음악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으셨고 또 음악을 또 좋아하시고 조예가 또 되게 깊으신 분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한 감사와 너무 깊은 감동을 또 받았어요. 별거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로 힐링하셨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한번 깊은 감사를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전에는 감사가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게 감사할 때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몸은 너무 아픈데 통증도 있고 너무 아픈데 감사의 마음 그래 감사해 근데 왜 안 낫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이곳에 오고 나서 그 감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하늘만 봐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그냥 먹는 것만 있어도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자세한 걸 몰랐는데 그렇게 힘들게 오신 것도 몰랐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밝게 이 세 분 다 밝게 지난 기에 2박 3일로 방문하셨다가 쫙 이제 뉴스타트에 올인하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오셨다 그러고 아주 그냥 밝게 웃으시면서 그냥 몸도 막 그냥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춤추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자 우리 어려운 말씀해 주신 우리 이지훈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자 그럼 자, 올인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치유되시자고요. 그렇죠? 네? 네. 자, 또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은 저기 동해에 사시거든요. 근데 거기 화력발전소가 두 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기가 너무 좋고 그런데 앞으로 가시는 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뉴스타트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방광암 2기 수술하고 하암 치료를 5번 했습니다. 하암하느냐고 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하암하고 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약사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알았으면 이리 빨리 올 텐데 말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올 적에는 운전을 제가 못하고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나를 데려줬습니다. 잘 못 올까봐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니 형님께서 내 얼굴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거울을 작업했어요. 거울을 보니 자꾸 좋아지더라고요. 여기 오니 사람들 만나서 웃을 수가 있고 박사님 말씀 들을 수가 있고 여기에는 뉴스타트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박사님 사모님 어디 신라암 할 적에 강한 성령을 느끼겠더라고. 성령이 사모님 성령이 크구나. 주사 때 영상을 봐도 다른 걸 봐도 되지만은 박사님 말씀하시고 사모님 찬양하시는데 바로 성령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자연식 잘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동해시까지 갑니다. 얼마나 산책하고, 걷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빠듯한데, 다른 괴로울 생각 이런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아한 것 같아요. 내일 집에 가면은, 저는 퇴직하고, 밭에 농사를,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했는데,
밭에 풀이 나 엄청 없는데 우선 집주의 농촌입니다. 집주에는 감람 밑에 풀을 좀 빌거합니다. 단아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추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밝은 모습에 아주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또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기 씨 보호자로 왔습니다. 근데 더불어 제가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고 저는 성령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입니다. 근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 그럴까 좀 힘든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뭘 믿으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신학을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는 그 말씀에 이제 내가 딱 아, 하나님은 말씀이구나, 성경에. 그걸 이제 정리하고, 저는 전도사가 될 게 아니라고 이제 가서, 내가 궁금한 거를, 갈증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거예요, 1년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다 결론이고 성경책은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재혼해 갖고 딸이 6학년 때 사춘기였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믿음이 확 들으면서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딱 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으로 맡기겠다고 그리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냥 기도만 내가 저 자식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그 밑에는 이제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걔는 그렇게 속을 안 새겼어요. 그 제가 밖에 나가면 엄마 나갔는데 욕했다고 아들이 일러 그러면 알아 그러면 왜 그러면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마 욕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 저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런데 이제 인간이지라 이제 사단을 보면은 조금씩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 이제 뭐 관절도 안 좋고 여러모로 하면서 이상구 박사님을 항상 의학 박사님이니까 내가 저 세미나 한번 가보고 싶다 가고 보고 싶다 늘 그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딱 이상구 박사님이 세미나를 하신다 그리고 이제 남편 보고 난 저기를 갈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근데 결론적인 것은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저기 뭐지 목사님이 두 분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요 이 사람하고 못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 아이도 키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남편 보고 말이 없어요 남편이 좀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당신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진 거에 감사하죠. 이제 나는 그래서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 저는 여기 와갖고 과학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인 그 우리의 창조하신 그 모두 동물도 사랑하시고 코끼리도 여러 가지로 이제 비교하셨을 때 그 거북이도 그런 거를 다 과학적인 것을 하나님의 그 생기의 영적 에너지를 저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과학적으로 말씀하시고 생기와 영적 에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에 깊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우세요? 네. 쑥 누르세요. 쑥 네, 네. 누르고.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거 박사님 뉴스센터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당뇨병으로 이곳에 오게 됐어요. 당뇨가 걸린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 넘으면서 인슐린을 20단위로 맞았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비문증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와서 약을 아예 끊고 인슐린도 처음에는 이제 잃어버리고 안 맞았어요 아침에. 근데 13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아침 이제 강의 끝나고 산책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 박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사님도 아침에 인슐린을 안 맞았는데 132가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그럼 맞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맞아도 되겠구나.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인슐린도 안 맞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구름 한 점 없고 사파란 하늘과 이래갖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새도 날아가더라고요. 새도 이쁘구나. 하늘도 너무 멋있었죠. 또 가을바람 같이 또 바람도 살랑살랑하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제가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아침 햇살을 이렇게 눈하고 마주쳐서 볼 때 너무 좋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햇볕을 받으면서 스트레칭 하고 또 눈을 감고 햇빛을 이렇게 쬐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비문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비문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증은 약이 없고 수술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평생 같이 가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거 이래 가면 뭐가 날파리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 느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이제 이것도 이제 비문증도 없어지니까 당뇨도 곧 진짜 정상적으로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히 돌아가셔서 정말 집에 가셔도 저희 건강한 음식과 스트레칭과 열심히 하셔가지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폐암 4기 판정을 작년 봄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제 왜 걸렸는지 너무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깨닫은 건 박사님 말씀을 듣고 환경보다 제가 마음으로 되게 누구를 원망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더 많았구나, 짙었구나. 그래서 여기 와서 뉴스타트 하면서 박사님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속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가 깨달은 것은 마음의 평안이 매우 중요하구나.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환경이 좀 별로 이제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랬구나 이랬는데 제가 진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예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소중한 인연 맺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사님이나 뭐 다 분들 노래도 힐링이 되고 또 아침에 스트레칭도 오늘 아침 아까 김복희님도 그랬지만 제가 일부러 햇빛을 쬐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햇빛을 쬐으면서 저도 그 환한 빛에서 느꼈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 폐암 사기이기 때문에 좀 숨이 가팠습니다. 근데 가슴이 확 트이는 거예요. 아까
아까 김복희님하고 똑같이 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솔솔 불면서 그 햇빛을 받으니까 그 빛이 저에게 확 들어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뭐 얼굴 끓을까봐 햇빛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여러분들도 햇빛을 많이 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이지정 선생님하고 우리 저 이영자님이 새벽에 일찍이 그냥 한 시간 반씩 산책하셨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그러는데 우리 이영자님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근데 이영자님이 굉장히 제가 앞으로 안 모실게요. 또 싫어요 그럴 테니까. 근데 뭐 지금 오실 때마다 점점 그냥 너무나 아주 그냥 좋게 변하시고 아주 밝게 변하시고 저한테 막 그냥 농담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가 즐거웠습니다. 우리 2부 뒤분 하시니까 그 2부 끝나고 그때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한번 나가서 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네, 근데 이번 278기는 참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2부도 이렇게 많이 신청하시고 그거 하신 거 보니까 다들 얼굴도 밝으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저 박사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부경이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예요? 밥 생각밖에 없어요. 예. 참, 우리 문구목 씨가 또 이렇게 저게 이 꽃 한 송이를 아무리 장미 향기가 좋아도 기분 나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맞기도 싫어요. 야, 진짜. 예. 여러분, 갱년기 장애라는, 질병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여성들이, 폐경과 함께 생기는 그 여러 가지 힘든 증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땀이 나고 났다가 열이 올랐다가 뭐 화끈거렸다가 또 지고 그러면서 이 우울증 증세도 막 생기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고 그러니까 참 인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뚝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 갱년기 증세가 요즘은 50이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30대 말 40대 40 거기서 그러니까 한 10년이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흔 되셨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이 갱년기 증세란 게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저 병은 어떻게 고치지? 이제 결국 병원에 가면 참 그 우리 어머니 그 시대에는 병원도 뭐 여성 호르몬제 뭐 이런 것도 뭐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스란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나이에 있는
우리 어머니 친구를 친구가 왔는데 이분은 멀쩡해. 예, 네, 멀쩡해. 그 참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경련기 장애 증세가 전혀 없어요. 이 경련기 증세 증세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여성 호르몬 생산의 중단입니다. 그래서 경련기 장애를 치료하려면 뭐 먹으면 돼? 여성 호르몬제 먹으면 경련기 증세가 없어져요. 그 지금 많은 여성들이 이제 경련기 장애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그 여성 호르몬제 그 부작용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서 골치가 아프죠. 저는 항상 옛날부터 왜 우리 어머니 친구는 갱년기 장애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항상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란 것은 여성의 건강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자,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잘 안 되고 부족하면 치매도 빨리 걸려요. 골다공증도 금방 걸려요. 그리고 뭐 여러 여성 건강 전체, 자, 면역력도 약해져. 그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갑자기 폐경과 함께 중단이 됐다. 그런 사람이 그런 증세로 고생을 한다. 그렇다면 그 우리 어머니 친구 같은 여자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렇다면 나이가 40이 되면 다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구나. 여성 호르몬, 그 말은 폐경이 왔다고 해서 다 모든 여성들의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야,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성 유전자 의학은 유전자가 변하는데 우리의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야, 그러면 이거 하고 내가 연결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이제 갔는데, 이제 미국서 인턴 생활, 뭐, 레지던트 생활, 수련이 생활, 이거 할 때는 이제 간호사들하고 아주 친하게 되거든요. 그 병원서 주로 남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의사들은 다 수련이들, 우리 같은 이제 인턴 레지던트들이니까, 간호사들하고 항상 같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하고 뭐 농담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미국 여자들은
40이 돼도 이 갱년기 장애가 없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다 갱년기 장애로 거의 뭐 한 90% 그랬는데 미국 가니까 한 60% 40%는 갱년기 장애가 없는 것 같아. 그 제가 이야 이게 백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뭐가 다른가? 그렇게 이제 참 이거 참 이상한 현상이네. 그리고 이제 있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다가 이제 KBS를 통해서 한국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그 여성분이 유방암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 직업이 뭐냐고 하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그 두 분이에요. 유치원 그냥 유치원 선생님하고 유치원 원장 선생님하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6개월 후에 두 분의 유방암이 다 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편지를 했어요. 그때는 막 카톡이고 이런 거 없죠. 유방 다 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뉴스타트를 해보는 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뉴스타트를.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해보시면 정말 이거 중요하구나를 느끼시면 이제 아플 때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프기 전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유치원 때부터 해야 돼. 그래서 박사님 한국에 나오셔서 자기들이 그 경상남도 그 당시 경상남도 그 한 분은 경상남도 전체 그 유치원 뭐 협회가 있는데 그게 회장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선을 할 테니까 경상남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을 다 모을 테니까 일주일 동안 뉴스타트 강의를 좀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뭐요? 그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경상남도 모든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그 유치원 회장님의 그 유방암이 뉴스타트를 해서 나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야 자기들도 이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80명인가 모였어.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안식교회 있을 때인데 그 안식교단에서 하는 그 여수 요양병원이란 병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강식을 먹고, 이제 숙식을 하는,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했는데, 그, 탁 분위기를 보니까,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요. 보통 그 같은 나이대의 다른 그냥 주부라든가 무슨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하고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훨씬 더 활발해.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도 맨날 했던 일이 뭐예요? 그 귀여운 유치원 애들하고 뭐예요? 산토끼 토끼야도 하고 송아지 송아지도 하고 맨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쭉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유치원 그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이제 원장님이 돼가지고 40이 다 넘었어. 50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와, 놀랐어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거의 100%, 90%, 100%였는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중에는 40%밖에 손을 안 들어. 60%가 갱년기 장애가 없어. 이야, 이거 참 놀랍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뉴 스타트 여러분 배우신 대로 생각하면 이게 답이 저절로 나와. 자, 여성 호르몬이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예요. 꺼졌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50이 지났는데, 폐경이 지났는데, 아직도,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이쪽에 안 계세요? 여러분, 방금 손 드신 분들의 그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동안 같이 지내봤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자, 첫째,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그러면 배경은 왔는데 여성 호르몬은 아직도 생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갱년기 장애를 그렇게로 고통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40%의 유치원 원장님, 원장 선생님들은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꺼져 버렸고? 왜 나머지 60%는 아직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잘 생산하고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는 뭐 여성 호르몬 검사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를로 고생하지 않는 없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꺼져버리고 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켜져 있느냐? 대답은 뭐요? 간단하잖아. 뭐가 답이에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치매 걸리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 보면, 104살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어떻게 내가 내면에서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느냐. 그렇죠? 그 대신 뭐요? 사랑하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이제 함께 같이 있으면, 제가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다 그럴 수도 없고, 듣기 싫다고 그럴 수도 없고, 예. 아이고, 내 팔자야. 참,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나이 30에 과부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온 그 과거를 보면, 그런 말 할 만도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프신 거야.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관절도 아프고 막 그 맨날 아프다는 말, 네? 맨날 소화 안 된다, 잠 못 잤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예.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제가 편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서 또 아이고 내 팔자야. 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로 돌아가 봅시다. 왜 60%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아직도 안 꺼지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지 않아도 돼. 그것도 갱년기 증세가 없어. 그런 분은 그 40% 갱년기 증세로 고생하시고 있는 원장 선생님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아직도 꼬마들이 뭐요? 이뻐. 아직도 뭐요? 같이 꼬마들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 아직도 뭐요? 사명감이 있어.
내가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얘들 요 우리 원생들 요거를 잘 어떻게 키워주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 즉, 뜻이 있다. 내가, 유아 교육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정말 의미 있다고 느끼고, 정말 이거는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계속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의미를 느낀다. 즉, 뜻, 좋은 뜻이 있다. 그리고 그 꼬맹이들을 어떻게 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느끼면서, 느끼면서, 이제, 이제, 아직도 유치원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40%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까? 아이고. 벌어 먹으려고 이 코 흘리게들 데리고, 부모님, 엄마들의 불평도 들어야 되고, 아이고, 힘들지만 어떻게 벌어서 먹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결국 나중에 유전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요즘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쓰는 말인데 우리 때는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워라벨. 워라벨이 뭐냐 하면, 이제, 일하고, 그 다음에, 노는 시간, 즐기는 시간, 하고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쉰다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네.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미국 간호사들은 밤 일 하는 걸 절대로 싫어해요. 죽으라고 싫어요. 예. 네.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나는 밤 일 하지 않겠다, 이런 주의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간호사들은 뭐예요? 너희들 싫어하는 거, 우리 다 할게. 돈만 번다면. 네. 이제 이런, 이것이 한국 이민들에게는 정상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다들 살아왔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또,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하는 시간과, 즐기는 시간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근데 저는, 왜 그런 말이 없었는데 등장을 했을까? 제 생각은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일하는 것이 아무런, 뭐예요? 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즉, 직장에서 하는 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 안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저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 안 하고 그냥 논다? 아이고, 저도 노는 거 좋아해요. 시간이 있으면 등산 가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강의해 드리고 깨달음을 드리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뭐요? 좋아. 그리고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네, 도움이 돼.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이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우리 이렇게 폐암 말기 그 제 동갑 내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폐암이 뭐요 낫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막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원망 속에서, 증오 속에서, 분노 속에서. 여러분, 옛날 궁중사극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 응? 중전이 상감마마한테 뭐예요? 버림을 받고, 상감마마를 누구한테 뺏겨버려서? 예, 후궁한테 뺏겨버렸어. 그 중전 마마가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내가 눈을 감을 수 없구나. 너희들이 내 복수를, 뭐예요? 내 원수를 꼭 갚아다오. 가지고 그러는데, 눈 감아요, 감아요. 못 감았어. 그 죽는 순간까지. 원한 속에서 그렇죠. 그 증오심 속에서 그게 지옥이야. 지옥 속에서 죽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아들 딸들이 어마마마 우리가 꼭 복수를 해 드리오리다. 그러면서 그 후손 자녀들에게 그 증오와 그 복수심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전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주제는 뭐예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한, 증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무엇의 장난이에요? 악령들의 장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폐경이 왔지만, 갱년기 장애는 모르고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계속 생산되고 있는 분들이에요. 유전자가 아직도 안 꺼진 분들이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여자의 일생은 그냥 남편이 뭐예요?
하라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손 드신 분들은 그 힘든 그런 관습을 어떻게 관습을 이기고 한 말 하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자기 의견이 뚜렷해 안에. 예, 네, 뚜렷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이복희 씨도 손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막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분들의 남편들은 편하지? 쉽지 않다. 왜? 아, 이 마누라가 자기 주장을 막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도 그런 한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펴요. 있어. 그래서 이제 손 안 드신 분들은 주로 좀 고분고분한 말 잘 듣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렇죠. 자기의 고집을. 우리 어머님도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손은 들었는데 안 그렇다면 제가 또 이 속에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예, 이게 나타낼 수는 없는 형편.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사랑으로 소화를 해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제일 잘 푸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 일도 없는데 제일 스트레스 잘 풀어. 그래가지고 금방 스트레스 풀려버려.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금방 풀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 없으면 스트레스 안 풀려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가 있으면 스트레스 금방 풀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근데 엄마로서도 스트레스를 안 풀어주는 엄마도 있어. 예. 빙신같이 왜 이렇게 맞고 들어오냐고 그래요. 같이 때리지 그러니까 싸우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금방 풀어주는 엄마는 아무 조건 없이 뭐요? 예. 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장난감 자동차를 근사한 걸 하나 사왔는데 아파트 그 놀이터에서 이제 자랑하다가 한 놈이 예? 어떤 큰 놈이 와서 팍해서 탈취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예. 그 애들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아주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해 안 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예. 막 감마파야.
그거를 계속 받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놈이 어디를 가야 이제? 예, 아, 그러면서 자기 아파트로 올라가. 그때 엄마가 꼭 있어야 돼. 없으면 뭐요? 와, 아, 엄마 어디 왔어? 안 풀려. 응. 근데 엄마가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와, 새끼가 뺏어서 도망갔어. 그러면 엄마가, 아, 그렇구나. 걔가 네 장난감 그 아빠가 사준 거 보고 얼마나 갖고 싶었겠냐. 너 같으면 안 갖고 싶었겠어. 그렇지. 응. 갖고 싶어. 그렇지. 근데 그 집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장난감 같은 거 사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 네 그걸 보고 얼마나 갖고 싶었겠냐. 그러니까 응? 그냥 준 걸로 하자. 우리는 아빠 있잖아. 아빠가 또 뭐요? 사달라면 또 사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준 걸로 하자. 걔는 정말 그 갖고 가서 너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준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수출시 금방 풀려 안 풀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엄마, 왜?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네가 해도 돼. 그래도 엄마가 해. 엄마가 전화할게. 아빠 그 장난감 다시 사주기로 약속 받을게. 그러면 뭐예요?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 한마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는 지금 엄마 품에 안길 수 없어.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셔버렸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안길 만한 곳이 아니야, 그곳이 이제. 이제는 우리 시대야. 그렇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시대. 근데 우리가 안길 곳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품이야. 그 품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배우면, 와, 하나님이 왜 사랑이어야 하는지, 그렇죠? 그게 확실히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악령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자꾸 넣어줄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시고, 거부하시고, 그래도 내가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지 못하신 분들도 정말 집에 가서
정말 이렇게 집중해, 여기서는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 유튜브로 들으면 이 집중이 안 돼요. 뭐, 왜 유튜브는 벌써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화도 오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딱 집중해서, 들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딱 들으시면, 그 듣는 동안이라도, 그 강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이 내가 정말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그 밝은 햇빛이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곧 사랑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햇빛을, 아침 햇살을 보고도 가슴 속에 그런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생명의 빛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